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주 반기문에 이어 이재명 이미지 분석 워크샵 내용입니다. 과연 이재명에게 투사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은 무엇일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길 우리는 바라고 있을까? 우리의 그 바람은 어떤 유형들로 나타나고 있을까? 이재명의 지지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왜 갑자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이 되는 방송 되겠습니다. 참, 이재명 이미지 분석은 1, 2부로 총 2회 방송됩니다. 17일 금요일에 1부, 18일 토요일에 2부가 업로드됩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이미지 분류는 모두 대중이 대선 주자를 바라보는 마음을 분류한 것으로 특정인의 주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기다리는 초임과 네. 같은 뭔가 그런 걸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대선 후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바라는 그런 네. 상이 뭔가 고가 되든 좀 만약 한 시간 여유가 되면은 네. 그쪽도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은 사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이 지도자는 누군가 또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 사실 뭐 그 문재인 씨든 이재명 씨든 뭐 안희정 씨든 이렇게 나온 후보들이 과연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인가 그걸 역으로 또 질문을 하면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나온 인물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헷갈리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과 그 기대를 어떤 사람한테 투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 분석을 굳이 하게 되는 것도 지금 나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믿고 있는 또는 믿고 싶어하는 또는 기대하는 특성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사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도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평범한 인간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욕망을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가, 투사하는가, 그리고 그 대중이 바라는 욕망을 그 지도자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고 자기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영웅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비유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수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일 이수신 장군이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있다면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업적을 보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난세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난세까지는 아니니까 지금도 난세예요. 지금도 난세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웅을 지금 간절히 바라요. 네. 그런데 이수신 장군이 지금 어디 계셔도 여기 전주 계셔도 결코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외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놈들이 안 쳐들어왔으면 이수신 장군이 거북순 100척 만들어도 100척 만들고 나서 아마 사형당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이 백의 종군을 해서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외부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잘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역적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있는 상황이 바로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수신 장군이 잘했다 못했다가 전혀 아니라 영웅이 탄생한다는 거는 그 영웅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특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잘 받아서 수행을 했느냐,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라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영웅의 탄생에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막연히 영웅의 자질 또는 영웅이라는 건 타고난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주입을 받고 그런 신화에 대해서 상당히 세뇌가 되다시피 했어요. 뭐 40년 정도의 근대 정치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영웅의 고초를 겪거나 또는 영웅적인 업적을 보이거나 또는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경험한 정치인 이야기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박정희예요. 그거는 박정희가 뭐 친일을 했다 안 했다 뭐 그 다음에 군사혁명을 벌였다 안 벌였다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죽을 고비를 어떻게 겪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영웅사관을 우리가 대부분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은 엄청난 기본 자질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하늘이 내어준 사람이다. 타고난 거다. 그리고 그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우상화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시대가 혼란이 되면 그런 영웅과 같은 인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에 있었던 이제 인물이 노무현 씨예요. 노무현 씨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보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소소하게 영웅의 수련 과정과 또 고통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루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완전히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분석을 한 사람이 반기문 씨예요. 제가 분석하고 정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주에 사퇴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타깝다. 이분 진짜 이 연구를 한두 달 전에만 알았더라면 나름대로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 달라졌을 테고 어쩌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탄핵 그 결정이 나올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두 달만 신비주의 아니죠 두 달도 아니죠 한 달만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갔으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아마 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참 하늘에서 저 높은 데 있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갑자기 이 나무꾼 흉내를 내다가 거의 아주 피박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이 이분이 됐구나. 영웅이기는 그냥 상당히 찌질한 잘난 사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로 끝나버렸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바라봤던 그 이미지를 사람들은 누구한테 투사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 반기문 씨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일종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 공무원이에요. 그럼 그 고위 관료 공무원의 이 이미지를 반기문 씨한테도 투사를 시키는데 그 고위 관료 공무원의 이미지를 거의 또다시 잘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기문 씨 이미지를 그대로 그 사람한테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연상이 될까요? 당연히 황교안 총리지. 그럼 또 재밌는 거는 반기문 씨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가장 반대인 그 지금 후보는 누군가? 그럴 때 특성들이 쫙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특성들 불러드릴게요. 전통 지배 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 등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기존 정치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다.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문제나 이슈를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즉각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이게 무슨 문제? 무슨 말인지 너무 신기하죠? 네. 반기문은 이렇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한 거에 반대로 반기문 이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그 반응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점점 떠오르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재명이잖아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 말은 반기문 씨가 상당히 부각되면 될수록 이재명 씨도 더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째 알려주고요. 역설적으로 반기문 씨가 주요 정치 대선 후보로 사라지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같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데 이재명 씨의 지지도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반타작이 난 그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미지는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미지가 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역으로 죽어버릴 수 있는 이 아주 신기한 상황도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씨 원래 이미지의 반대가 박근혜였기를 바랬는데 박근혜가 아니고 반기문 씨 넣어놓는 거 보면서 이분은 참 재수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재수가 좋은 상황은 아니네. 그럼 이렇게 알았을 때 이분이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포지션 설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이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재명 씨도 하나의 이재명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여기 있는 사진 뭐가 보입니까? 왕비 해골인주. 어떤 공주가 그걸 보는 걸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골이 보인다고 한다고 있고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해골 바가지를 연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딱 그 거울 보는 어떤 기부인을 딱 본 사람은 해골 바가지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해골 바가지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해골 바가지도 보이네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마치 거울을 보는 이 기부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가 또 해골 바가지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지를 저렇게 다르게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요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보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나로 고정해서 보지 그게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박근혜 씨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기에는 옛날에는 상당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박근혜 씨가 진짜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짜 한 17, 18세 정도의 지적 능력과 이 사리 판단 능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수박이 생각했어요. 네. 어떤 또 정치인은 그러더라고. 그분은 한 점 부끄러울 게 없고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진짜 이 대통령으로 잘 모셔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소리 했죠.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자기가 그냥 그래도 믿고 싶으니까 더 중요한 건 왜 제가 이제 이재명 씨 이미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냐 하면 이 매번 이미지 분석을 할 때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다시피 지금 이 시대의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또 국민들이 대중들이 바라는 시대적인 영웅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뚜렷한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제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투사를 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이 대선 후보를 통한 대선 후보 이미지 분석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대중들이 투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다시피 사진이 하나의 그냥 거울 보는 기부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기부인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해골 바가지로 보인다라는 완전히 극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 상황이 각 인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고서도 거울을 보는 여자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골로 보는 사람도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팩트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이유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믿는 것을 서로 우기며 팩트라고 운운하며 따지기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욕망은 대선 주자들에게 어떻게 투영되어서 보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럼 이재명 시장의 본격적인 이미지 분석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콘서트 대국민 상담소가 2월 달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찾고 싶나요? 원하는 건 명확한데 그걸 쟁취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고 싶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사실 고민은 딱히 없는데 애인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기억에 남을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친구랑 함께 솔직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전국 순회 버전으로 부활한 대국민 상담소에 오시는 건 어떤가요? 대국민 상담소는 황심소를 라이브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우리의 다양한 삶의 고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WPI 현실 검사 쿠폰 2매가 제공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및 페이스북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원을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로 입금해 주세요. 문의는 010-5720-94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를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를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를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인식 조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모두 모아 분석을 마쳤으며 전주와 서울에서 이미지 분석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판 삼국지와 각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가 되는 방법에 관한 책으로 3월 중에 출간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후보를 뽑고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해석 세미나를 전국 각 도시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심리 콘서트가 열릴 수 있도록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228분께서 참여해 주셨기에 이를 통해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씨 중 한 정치인을 머리부터 발목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이례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반기문 후보는 사퇴했으나 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대선 후보로서 황교안 총리의 행보와 선거 판도를 예측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으며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불세출의 영웅상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 주세요. 이재명의 이미지는 크게는 욕망의 혁명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 이미지가 나타났고요. 또 그에 반대되는 이미지도 동일하게 크게는 대세 추종 리얼리스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답니다. 이미지 분석과 관련하여 정리된 PDF 파일은 팟빵에 함께 업로드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게 방송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재명 이미지 분석 내용 시작합니다. 챕터 1. 욕망의 혁명가. 여기에 보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한 거를 쭉 이제 모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반대파로부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 지배 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 등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언론의 공격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이나 고집을 지키려는 편이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의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확실히 추진한다. 자신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통해서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성계. 이성계 같아. 모든 것을 다 싸그리 엎어버리고. 싸그리 없어버리고 새로운 뭔가 왕조를 만들 것 같은. 네. 네. 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최대 이슈 단어가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정의? 네. 네. 그게 제일 높게 나왔는데 그거에 또 제일 부합하는. 정의로운 사람일 것 같아. 네. 이제 정의가 되려면 우선 지배 세력도 타파를 해야 될 것 같고 양극화 문제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정의는 이제 어떤 선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룰 것 같은 이미지. 그렇죠. 뭔가 좋은 세상, 밝은 세상,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또. 장군. 장군 같아. 싸움 잘하는 장군. 네. 노무현 느낌도 많이 나네요. 노무현 느낌도 나요? 네. 네. 노무현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느낌도 조금 들어요. 아, 박정희 느낌도 좀 있어요? 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웅적인 모습을 이분이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느끼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상당히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분이 갑자기 어필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관심을 끈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특성들을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느꼈거나 투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측면은 뭐가 있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하는 면도 자기 소신껏 할 텐데. 예. 우리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신껏 마음대로 했는데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독불장군처럼 쭉 나갈 것 같아요. 비판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완전히 무시하고 그 비판한 사람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네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있겠죠. 태조 이성계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전 솔직히 태조 이성계보다는 네. 태종이나 세조 느낌이 좀 더. 세조? 제가 말하자면 이성계가 아니라 이방원 말했습니다. 이방원. 이방원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말했네. 가만히 있어봐. 태종이 이방원. 네. 아, 태종. 그런데 이방원이나 세조나 뭐 거의 구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 아,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씨가 이 나라의 지배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보이거나 사회의 양극화 문제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사회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내서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그분이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고상한 가치나 이념을 실행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거다. 나는 그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방원이나 세조를 연상하게 된다라는 그 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해가 돼. 야망이 있는 야망을 실현하는 걸로 한다는. 그렇죠. 본인의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오르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이 위기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뚜렷한 이 나라의 변화나 발전이나 또는 이 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거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캐치는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깔려있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 이것을 이 반응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누구를 뽑더라도 우리가 밑바닥에서 깔려있는 정서인데 이재명 씨가 보이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거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려나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되려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다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거지. 뭐 자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MB가 내가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저를 희생해서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지 희생을 하는구나. 믿어요? 믿어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그런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세조를 생각하고 이방원을 생각하면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는 그 논리로 나가는 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하나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건 지 잘 되려고 그렇지 지 욕심 채우려고 하지 라는 질문은 문재인 씨나 반기문 씨나 안희정 씨한테는 안 던져요. 어쩌면 박근혜 씨한테나 심지어는 이명박한테도 안 던져요. 근데 왜 이재명 씨한테 그런 질문을 막연히 가지고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화끈하게 시원하게 해서 뭔가 바꿀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보는 모습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거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근덕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이방원 얘기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 세력을 갖다가 고려로 이렇게 치환한다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씨한테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의구심 내지는 두려움도 동시에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를 정확히 알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씨 참모든지 본인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한창 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씨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뭐 우리는 이재명 씨가 진짜 싹 이 나라를 싸그리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도 18%까지 올라갔을 네. 때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당위성이 있구나. 그리고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뭐 그때도 형제 문제 나왔고 뭐 온갖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을 겪었구나. 또는 저 사람이 진짜 이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다시피 했을까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대중들이 저 사람이 뭔가 바꿀 수 있는 기대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 기대에 더 부합하게 더 강력한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가장 저한테 인상 깊게 했던 거는 출마 선언하면서 이 박근혜와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렇게 더 강력한 이야기는 본인이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뭐 지지하거나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본인 뭐 부하들이 됐던 앞잡이가 됐던 본인 지지 세력이 그걸 주장해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어떤 다른 의구심을 이런 잠재적인 의구심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독불장군 같은 걸 조금 종식하고 뭔가 다른 걸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는 그 기대는 내한테 그 기대를 가지는 건 참 좋지만은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하기에는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문재인 씨를 아예 합시다! 라고 아예 베팅을 했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했죠. 그렇죠. 그 반대로 했죠. 놀랍지 않아요? 중에 18% 그 지지율 나왔을 때 그걸 했었으면 진짜 대박이 터졌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인 방법을 갖고 그때 했으면 진짜로 교수님 말처럼 진짜로 완전 협기적이었는데 지금 과연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늦었죠. 왜냐 본인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 국민들이 내한테 이런 욕망을 투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 참 고맙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 투사를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반대로 의구심도 그만큼 커지게 되거든. 그럼 어떤 의구심이 있을 거고 그 의구심을 내가 상쇄해 줄 수 있는 길은 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정치인 이미지를 아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더 큰 대의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한민국에 이게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변방장수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성계가 진짜 고려를 썰어버릴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끝까지 어쩌면 망설였던 모습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이재명 씨가 부닥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세력 판도는 이 문재인 씨로 돼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변방장수로 부각이 됐을 때 어떻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 이 세력을 자기 편으로 될 수 있을까? 이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면 당연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그렇죠. 열심히 하면 내 지지율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재명이 살려고 하면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심어줘갖고 정권교체가 안 된다 문재인으로서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줘갖고 불안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자연적으로 오게끔 그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은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학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문재인 씨 쪽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XX 같은 자식. 너는 그러면 제대로 되는 줄 아냐? 하면서 터뜨리는 게 이제 뭐 형님 파일도 터뜨리고 동생 파일도 터뜨리고
이 파일 저 파일 터뜨리면서 인터넷부터 시작해가 모든 데서 나름대로 또 전략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 그 전략 얘기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흘러갔어요. 지난 네, 한두 달 동안.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고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누가 해야 되냐. 이재명 씨가 하든지 이재명 씨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하든지 이재명 씨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책사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딱 지금 이미지 분석을 딱 들어오면서 딱 느낀 것이 이재명이 적은 문재인이 아니라 자기하고 대칭되는 반기문을 공격함으로써 둘이 설전을 해갖고 둘이 부각이 돼야지 이재명이 더 살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미 그 가능성은 반기문 씨가 사실은 그거를 더 부각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반기문 씨가 안 들어왔으니까 12월 달까지는 그리고 1월도 중순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재명 씨가 이미 한번 꺾이고 있을 때 들어왔거든요. 나는 그랬을 때 반기문 씨가 상당히 더 부각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위기감 문재인 씨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람들한테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했어요. 근데 반기문 씨가 들어와가지고 1일 1사건을 만들어주시면서 문재인 씨를 그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보고 분명히 여기에 작동하는 이미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럴 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떤 그러면 획기적이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분석을 내가 하면 그것 알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아주 명확해졌네요. 자 이게 이제 이재명의 기본적으로 전체 이미지예요. 그건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떠나서 그냥 이재명을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이 지난 몇 달 동안 뭘 잘했고 뭐가 어필했고 또 뭐에 안타까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걸 보면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을 이미 해버린 거는 군소 후보 수준으로 본인 포지션 하는 것 이상 길이 없다는 걸 이미 알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변방 장수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말았어야 돼요. 본인의 존재 이유와 본인의 역할은 이 나라의 기존의 부패 세력과 기존의 질서를 싹 썰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뭐로 어떻게 문재인 씨를 제가 대통령을 만들므로써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는 거의 기겁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캠프에서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아 그러면 문재인이 막 주저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그렇지 안 좋게 보이니까 이제 그렇죠. 문재인을 부족한 점을 자기가 보완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대비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을 끌고 가니까 문재인 지지 세력은 다 나를 지지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씨한테 민주당 후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나라를 더 좋게 나라를 더 좋게 하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을 지금 없앨 문제를 생각했지. 누구 지금 후보가 되니 안 되니 지금 그걸 논할 때야? 근데 대권 후보 선언 안 했으니까. 진정한 우아함을. 네.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지금 나가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짓을 벌써 해버린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 말이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안희정 씨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런 안희정 씨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재인 씨 이미지 분석할 때 아마 확인하게 될 텐데요. 문재인 씨가 부족한 거를 누가 채워줄 거라고 사람들이 믿냐면 안희정 씨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완제라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뭐 어쩌고저쩌고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약간 부족한 권력인을 상징하네요. 또는 개혁가.
개혁가인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개혁가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실패한 개혁가가 되기 싫다. 그거는 박정희가 실패한 개혁가냐 또는 노무현이 실패한 개혁가냐 이런 이슈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성과 명분이라는 것이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위기 상황일 때는 실질적인 것만큼이나 정당성과 명분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다. 그리고 대중, 그래서 사실은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나서 용비 어청가를 만들어내고 난리를 쳤던 것도 마찬가지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 본인이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주장을 했는데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보가 안 되는 뭐 그래 전두환은 아직도 지금도 광주 사태의 원죄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복잡한 어떻게 보면 전 누구도 이걸 의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게 깔려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당성이 약한 권력 또는 개혁가의 이미지예요. 근데 개혁가는 분명해요. 이재명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 혁명을 내세우는 욕망의 혁명가로 비춰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어떤 명분을 보여줬어야 할 텐데 대선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엉뚱하게 자신의 적을 문재인으로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재명을 바라보는 욕망의 혁명가의 반대 모습,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대중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광고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혜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전혜원 박사는 전직 뉴욕화단의 전속 작가이며 교육자였고 현재 위즈덤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WPI 발상과 표현심리는 WPI와 미술을 접목시킨 수업입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알고 유형별로 나타내어지는 예술 표현적 특성을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도 받게 되고 수강 후엔 연세대학교 총장이 부여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수료증과 위즈덤센터의 WPI 기본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더불어 위즈덤센터의 WPI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WPI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의 수강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학부모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챕터 2. 대세 추종 리얼리스트. 이재명 씨는 결코 아니다라는 이미지인데 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인물을 연상하게 만드는데 어떤 인물이 연상되는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봅시다.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비선 조직이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빙빙 돌린다.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측근을 통해 에둘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비상사태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자,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됩니까? 박근혜요? 박근혜. 문재인. 반기문. 뭐 지금 넣으시는 분들 다 연상이 됩니까? 연상이 되죠? 박근혜, 문재인, 반기문 다 연상이 되죠?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 또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분, 심지어는 대통령 하신 분, 하고 있는 분, 이게 연상이 되니까 기존의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미지를 이재명 씨가 가져가고 그 반대에 있는 이미지는 기존의 현재 우리의 정치, 유력한 정치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재명은 이렇지 않다라는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는 박근혜이기도 하고 문재인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를 현재 유력 정치인, 뭐 유력 이 대권 주자의 또는 박근혜나 유력 대권 주자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씨와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씨를 적대적 관계로 했을 때 이재명 씨가 부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 문재인 씨를 적대적 관계로 했을 때 이재명 씨는 어떤 스스로 문제를 안게 될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본인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나요? 독재적이고 폭력. 독재적이고 폭력적이다. 왜요? 근데 왜 박근혜 씨하고 비교될 때는 이재명 씨가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으로 이미지가 어필하는데 왜 문재인 씨하고 비교될 때는 폭력적이고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느낌으로 부각이 되나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망을 없애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문재인이 새누리당 정치인이었으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재명 씨의 이 기본적인 이미지는 더 부각이 되죠. 근데 문재인 씨가 야당에 특히 민주당에 같은 당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씨는 용장이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그럼 그걸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씨는 덕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용장이 덕장을 같은 편인 덕장을 공격을 해버리면 그걸 보는 부하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용장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용장은 지금 덕장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내가 니하고 싸움을 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너 왜 싸움터에 안 나와? 이걸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부하들 입장에서는 그 용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찌질하게 왜 그래? 그래, 찌질하게 왜 그래? 아예 대꾸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야. 이제 왜 이분이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지 이제 알겠죠? 이재명 씨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이 됐을 때
지지할까요? 아, 당연히 지지하죠. 아, 지지는 또 해요. 이렇게 이미지가 반대인데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덕장을 원해요, 용장을 원해요. 용장. 그런 것도 있고 같은 편이라는 것도 정확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없어 보여요. 아예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에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뭐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판이 기각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그러면 기각되는 게 낫나? 이제 그런데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은 살아나죠. 살아나죠. 근데 국민의 고통은 10배로 배가 되죠. 이런 사람 박근혜 씨와 문재인을 연상한다. 반기문 씨인 것도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또는 상당히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노무현 이미지하고도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충격적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되게 안 좋은 말만 따다다닥 써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기존 정치인들 다 이런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을 다 지지하고 누가 낫냐 했다는 것 자체가 오수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정치인들이 다 이렇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죠. 네. 근데 우리 그 중에서도 아, 저 정치인이 더 좋을 거야, 저 정치인이 더 좋을 거야. 못된 놈 중에서 더 못된 놈을 골라. 박근혜 씨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만일 우리가 4년 전에 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 문항은 박근혜 씨 4년 전에는 결코 나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라고 하면 새누리상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보수를 얼마나 지향하는데.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기성정치인데 지가 나섰을 때는 지는 정치할 생각이 없는데 이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또는 집안의 임무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분들, 그게 박근혜 또는 문재인, 반기문, 심지어 안철수 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 나왔다가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권력 의지가 약하다. 지난번 대선 때 내가 가장 재밌게, 이번 대선 진짜 재밌는 게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나 안철수 씨 세 사람의 공통점, 권력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건 대체 뭐야? 그럴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꼭두각시 노릇하는 정치인이구나 라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 꼭두각시는 어떤 인간들이 조정하는가, 안철수는 어떤 인간들이 조정하는가 알고 있었고, 문재인 씨도 어떤 인간이 조정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박근혜 씨는 나는 그때 정윤회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 정윤회보다 더 센 X이 있었지. 이게 참 재밌죠. 이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욕망의 혁명가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미지는 대세 추종 리얼리스트인데요. 이 대세 추종 리얼리스트에는 박근혜도 있지만 문재인도 있어요. 그렇기에 박근혜의 이미지가 클 때는 박근혜를 대척점으로 두면서 이재명도 지지도가 올랐지만, 이제는 박근혜는 저물고 문재인의 이미지가 커지면서 그와 상반되는 이미지인 이재명은 같은 팀 안에서 싸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이미지로 보니 이해가 더 쉽고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재명의 욕망의 혁명가 이미지와 그 반대 이미지인 대세 추종 리얼리스트의 세부적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은 내일 18일 토요일 계속됩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안녕.기획 작가의 서재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이었습니다.